매년 급증하고 있는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 이 중 여성 환자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해 특히나 중년 여성들에게 주의를 요하는데요. 관절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 속의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에서야 염증과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갱년기가 시작된 중년의 경우 관절염 초기 증상이 갱년기의 발열, 전신 통증과 비슷해 이게 그냥 갱년기 탓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절이 안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요! 그러면 여기서 네. 여기서 한쪽 발을 들고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 관절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관절 나이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과연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초반에는 다들 잘 버티나 싶더니 잠시 후 몇 초 만에 우르르 떨어지는 회원들. 넘어가고 있어. 나를 안 버틸 거야. 균형 능력을 통해 관절 나이를 알아보는 테스트. 선 상태에서 팔을 벌리고 무릎을 수직으로 들어 올린 뒤 버티는 시간에 따라 관절 나이를 확인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관절 나이는 몇 살인가요? 오래 서 있다든가 운동화를 신고 많이 걸으면 산에 가도 아픈 거예요. 좀 시근시근거리고요. 계단을 못 올라가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앞바다리를 못하고 앉았다 일어났다가 안 되니까 침대 생활해야 되고 바닥에 못 앉고 그런 게 제일 불편하고. 중년 여성들을 괴롭히는 관절 통증. 일상에서 어떤 불편함을 줄지 우리는 관절염이 고민인 주인공을 찾아가 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영화 씨는 자꾸만 나빠지는 관절 건강 때문에 일은 물론 일상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데요. 15년 살았으면 그 사람이 돈 벌어. 오랜 기간 한 자리에서 일해온 베테랑 공인중개사 영화 씨. 관절염은 업무 때문에 생긴 고질병이기도 하다는데요. 부동산 중개업 일을 한 15년 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을 오르락내락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무릎이 약간 붓는 것 같기도 하고 관절강 시술을 받았거든요. 최근에는 이 손 마디가 아파요. 여기가 자고 나면 이렇게 쪼그릴 때 좀 불편하더니 그 다음엔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직원들과 함께하는 영화 사장님의 회의 시간. 12시에 LH대학교로 장이동 한번 갔다가 영화 씨의 고질병은 직원들에게도 걱정거리입니다. 사장님, 요즘 방구로 다니시느라고 무릎 아프다고 하시던데. 그러게, 내 무릎이 지금 계속 많이 아파서 요새 가급적이면은 아끼려고 노력 중이네. 사장님이 무릎 아끼시면 나중에 제 무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젊어서는 안 나갑니다. 직원들이 옆에서 지켜본 영화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건물들의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문의가 오시면 거의 무릎이 아프셔서 안 나가십니다. 하지만 심각한 관절 통증에도 이어나가야만 하는 일상생활. 사소한 상황에서 겪는 불편함이 가장 힘들다는 영화 씨. 아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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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우 안 되겠네. 빠르게 달려와 봤지만 아슬아슬하게 놓쳐버린 초록불. 결국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집 보러 다닐 때마다 신호등을 한 번씩 놓쳐가지고 제가 못 건너고 쉬었다가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다리가 아프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있죠. 관절염으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을 고스란히 견뎌야 하는 상황. 퇴근 후 매일 정원을 가꾸는 게 그녀의 취미. 전원주택의 로망을 꿈꾸며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다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이제는 땅을 안 짚으면 이것도 모르 못 일어나고 이렇게 아파. 그렇게 아프면 그만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밭을 못 메고 풀밭이 돼 있어요, 저희가. 아이고, 여름 내내. 그녀를 게으르게 만드는 허리 통증부터 손목, 무릎 통증까지.